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촌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약 90평, 촌집은 약 15평 정도의 규모로 땅과 주택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집으로 각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당 촌집은 수리가 필요한 촌집입니다. 보일러 공사와 정화조, 싱크대 공사 등 전반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집입니다. 다행인 것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촌집 농가주택에 대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지붕수리,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의 공사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남 해남군 귀여운 귀촌, 귀농 혜택들 검색해보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해당 주택의 큰 장점은 바로 해당 주택 바로 옆쪽으로 약 2조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 중인 솔라시도라는 영암 해남 관광 레저기업 도시가 위치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창 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까지 생태관광, 바이오에너지, 지역문화체험, 종합레포츠가 어우러진 개발 컨셉으로 골프장과 신재생 바이오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승마장,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남도음식 문화체험존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솔라시도라고 명명된 영암 해남 관광 레저기업 도시를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촌집은 실거주용으로도 혹은 투자용으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촌집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에 위치합니다. 영암 해남 관광 레저기업 도시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개통 예정인 서남부권 기업도시 진입교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영암 IC에서 약 10분이면 해당 주택으로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영암과 해남을 이어주는 삼포대교까지 약 25분 내외, 목포시청과 전라남도 도청까지 현재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남부권 기업도시 진입 다리가 연결되면 30분 이내로 목포 시내까지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이는 이 건물이 해당 주택 본체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작은 창고 건물이 있으며 앞쪽으로는 마당과 옆쪽으로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경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이는 이 빨간 선이 해당 주택의 경계선입니다. 주변 사유지와 경계 물리는 곳 없고요. 경계 안쪽으로 주택도 건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추락지구입니다. 만약 주택을 허물어서 다시 건축하실 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에서 100% 이하까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땅의 면적은 모두 대지로 298제곱미터 약 90평, 주택은 49.58제곱미터 약 15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3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마루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치우친 북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록 시멘트 기와이며 준공 연도는 1978년입니다. 기본 난방은 보일러이지만 현재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는 원래는 지하수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집 앞쪽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택 대지의 폭은 장폭 남북으로 약 20m, 단폭 동서로 약 15m 정도 됩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시며 입주 날짜 협의도 가능합니다. 주차 대수는 소형차 기준으로 한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으며 진입로의 폭은 좁은 편입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진입로가 연결됩니다. 이어지는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 위치하고요. 앞쪽 공사 중인 이곳이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현장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영암호를 건너는 다리가 서남북권 기업 도시 진입도로로 올해 완공 예정인 다리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로 이 도로를 따라 영암호를 지나시면 서영암 IC까지 약 10분 정도이면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주택 바로 옆쪽으로 공사되는 이 도로는 해당 주택과의 거리가 약 100m 정도로 소음과 분진 등의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형상 중간에 약간 높은 언덕이 위치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방음 절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주택 주변으로는 악취 발생 등의 유해 시설은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연 취락지구 마을 바깥으로 분묘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는 거리입니다. 이 점들은 참고해 주시고 해당 주택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마을길은 5에서 6m 폭의 아스콘길로 포장되어 있고요. 그 마을길을 따라 이어지는 3-4m 폭의 아스팔트 포장 골목길을 따라 약 20-30m만 올라가시면 해당 주택 진입부가 위치합니다. 참고로 옆쪽으로 보이는 관은 상수도관입니다. 그리고 진입부는 아래쪽에서 그리고 위쪽에서 두 곳으로 연결됩니다. 중형 승용차가 들어오기는 힘든 폭이고 소형차 정도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진입로를 따라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주택이 위치합니다. 주택의 외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앞쪽 마당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별채인 창고 건물입니다. 이 창고 건물은 따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곳에 재래식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해남군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 보일러 교체 등은 50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당은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의 조경수를 활용하여
정원을 꾸미시거나 텃밭 등을 꾸미시기에도 좁지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주택의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기와는 예전 기와 지붕 그대로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 바깥쪽으로는 보온단열을 위해 이중샷시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루에는 입장 바꿔 생각하자라는 인생의 촌철살인 같은 가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인생부동산도 구독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로의 입장이 되어 따뜻하게 소통하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예전 주방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이곳은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쪽으로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석가래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연결되는 동선에 첫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첫 번째 방은 주방으로 연결되는 문뿐만 아니라 옆쪽 작은 방과 앞쪽과 뒤쪽으로 모두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도 역시 뒤쪽 마당과 연결되는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장롱이 있습니다. 이 장롱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인 두 칸으로 나뉘어진 세 번째 방입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바로 들어오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곳곳에 곰팡이 흔적도 있으며 전반적인 공사와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등기된 주택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실 경우 500만원까지 주택 수리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주택 바로 옆쪽으로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가 위치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촌집이지만 교통과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실 주택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촌집의 총 매매가는 2,5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